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숨과 목숨을 바치신 많은 독립유공자 분들 중에 55분의 저희 인물하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열리기까지 국가보훈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 국가보훈처장님을 대신해서 김동우 국장님께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중국 하늘과 호국영여의 어군 에프폴이 가득한 유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드리고 보훈 미술문화 한국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술문화 축전 2018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산안법인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서른 회장님과 한미동맹재단 정승조 회장님, 대한민국 미술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우인희 대회장님과 강영달 조직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이문화를 비롯한 전시작품을 만들어주신 작가 작가님들과 미술문화축전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을 앞두고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인물전 개최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 시대가 부여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목숨 바치신 애국 선열들의 거룩한 정신과 숨결이 작품들을 통해 느껴져 오는 듯 합니다. 올해는 남북평화 미술전도 함께 이루어졌고 순수미술, 전통미술, 화예조형 등 다양한 장르가 전시되어 더욱 뜻깊고 풍성한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미술문화축제를 통해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결같이 걸어오신 애국선열들의 헌신적인 삶이 널리 기억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평화와 번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처장 김동우 씨입니다.